티아라 지연, 야구선수 황재균, 오늘 12월 10일 결혼합니다.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톨스토이, 결혼을 신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진정한 결혼이란 사랑으로 신성해진 결혼뿐이다. 야구선수 황재균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티아라 멤버 지연님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지연님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황재균은 원래는 무종교인이었지만 시크릿 멤버 송지훈의 전도로 믿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예비 아내이자 원래 불교 신자였던 티아라의 지연도 본인이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두분 모두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지연, 황재균, 오늘 연인에서 부부로 아이유 축가.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결혼합니다. 지연과 황재균은 10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월 각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인 관계임을 밝히며 12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죠. 아이유와 지연은 가요계 소문난 절친인데요. 이에 아이유는 절친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선물하며 지연이 맞이하게 된 인생 이막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1993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신인 시절인 2010년 SBS 예능 영웅 호걸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쌓았고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죠. 이외에 티아라 멤버들의 깜짝 축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 친지들과 연예계, 야구 스타 등 지인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티아라 지연, 황재균 선수 열애 5개월 만에 결혼 발표. 티아라 지연과 결혼, 황재균 흔들리던 나를 단단하게 잡아줬다. 티아라 지연이 지난 2월 야구선수 황재균과 결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연은 2월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 및 황재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며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지연은 자필 편지에서 제가 팬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대에 데뷔하여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30대가 되었네요 라며 남자친구인 KT 위즈 황재균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지연은 어리고 모든 게 두려웠던 데뷔 후 10대의 불안감에 휩싸여 움츠러들었을 때 힘든 시기에 포기하고 싶었던 20대에도 늘 그대들이 손 내밀어 잡아주고 묵묵히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런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다른 분들의 말이나 글이 아닌 제가 직접 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이어 작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좋은 감정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아껴주며 저에게 행복이란 걸 알려준 제 인생의 선물 같은 남자친구와 다가올 겨울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라고 결혼 사실을 알렸죠. 또한 불안정한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든든한 남자친구와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걱정되지만 저에게도 이런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며 많이 떨리고 긴장되네요 라고 소감을 알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대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덧붙였는데요. 지난 2009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데뷔한 지연은 솔로 가수 및 배우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시 한번 황재균 지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